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추석 지나고 가을비 한번 크게 내린 적 있죠? 확실하게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찌는 듯이 덥던 여름도 지나고 이제 긴 소매 챙겨 입어야 할 때입니다. 쌀쌀해진 가을 맞이하면서요. 여러 상념들이 들죠. 강박증이라고 있죠. 강박증. 이 복잡하고 돌발적인 환경 살아가는 현대들에게 강박증이라는 게 어쩌면 대표적인 질병, 정신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참 많이 흔히 있는 병입니다. 오늘 바로 이 강박증을 다룬 한 편의 작품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먼저 이번 주 신간서적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은정 씨입니다. 일반인의 상식을 뒤엎고 새롭게 번역한 삼국유사가 지난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다기한 옛지명을 한반도가 아닌 대륙에 대입시켜 우리 상고사의 영역을 넓힌 이 책은 독자 여러분에게 우리 선조들의 기상을 엿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일연이 쓴 책을 역사가 정욱 씨가 새롭게 번역했습니다. 5년간의 한류를 돌아보고 5년 뒤 한류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책 동아시아의 문화선택 한류가 펜타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인문학적 시각에서 한류를 종합한 이 책은 문화이론에만 치우쳤던 그동안의 접근 방식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고 또 그것을 이론적으로 아우르는 중간 점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백원담 교수가 펴냈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직장인으로서의 비전을 재정립하도록 도와주는 현실적인 직장 가이드북 직장 서바이벌이 더북 컴퍼니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냉정한 직장에서의 처세 전략을 동물 우화를 통해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제품 브랜드 컨설턴트 우만 랑장이 쓰고 전문 번역가 김윤진 씨가 우리 글로 옮겼습니다. 네, 신간서적 안내 받으셨고요. 자, 라디오 독서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작품은 박유하의 소설 동그라미와 공의 융합입니다. 제목이 동그라미와 공의 융합. 작가를 만나보시겠는데요.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설가 박유하 씨는 1945년 충남 청양생입니다. 지난 89년 중편소설 동그라미와 공의 융합으로 동서문학 신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후 단편 제 시면일리 파도 허물 등등의 작품이 있고요. 중편으로 늪 또 장편 사이보그가 출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작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예, 안녕하셨어요. 예. 우선 제목이 좀 해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와 공의 융합.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 예. 동그라미와 공 그러면요. 같은 원에서 출발하죠. 속성이 있죠. 원이래는. 네. 그렇지만 동그라미는 면이고 공은 부피를 가진 그렇죠. 구형이죠. 예. 그래서 같지만 굉장히 이질적이고 융합하기가 힘들어요. 네. 인생을 떠받쳐주는 건 죽음하고 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죽음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죠. 네. 그렇지만 죽음을 진지하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하고 그냥 우리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이 착각하고 사는 삶하고는 네.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더라고요. 나에게만은 죽음이 없을 듯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예. 그게 그렇죠. 또 행복인지는 모르지만 네. 그 진정성의 문제에서 다를 것 같아요. 예, 지금 설명해 주신 바로 좀 많은 힌트가 오는데요. 동그라미는 그렇죠. 도형이죠. 공은 구체적인 물체인데 여기서 많은 광주 관련 작품들이 이제 그 피해자의 고통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많이 풀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좀 더 입체적으로 다루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와 연관 지어서 말이죠. 이 세상에 무수한 불행과 무수한 사고를 접하는데도 예. 좀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 근데 아마 그게 안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강박증에 걸리는 모양이죠?
사실은 저한테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박 선생님 스스로에게요? 예, 네. 그래서 네. 저는 초등학교 때도 이런 비슷한 병을 앓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한 서너 번 앓은 것 같아요. 어떤 성격의 병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네. 옆집에 결핵 환자가 살고 있었어요. 아, 예.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죽을 무렵에는 막 필토하고 죽으니까 네. 가족들이 그냥 방치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그 결핵이라는 폐결핵이라는 말만 떠오르면 아, 무슨 소름이 쫙쫙 끼치면서 혹시 나도 걸리면 어떡하나는 그런 알고. 그런 거죠 결국은. 예. 예. 박유아 씨의 중편입니다. 동그라미와 공의 융합 함께 감상하시죠. 누구지? 아니, 누구냐 이 아침에? 누구야? 아, 정말 반갑잖네. 속눈썹 짜기는 일손을 놓을 때 엉망이 되곤 했다. 나일론 실이 미끄럽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한 대 뭉쳤다. 그러면 한 시간의 노고가 공연불이 되고 재료까지 축내게 되니 기난 방문객이 아니라면 반가울 턱이 없다. 아니, 누군데 이렇게 정중하게 노크를 하냐?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저, 실례합니다. 하늘을 등지고 우뚝 선 청년은 감색 신사복 차림에 잘생긴 얼굴 가득히 미소를 지었다. 저, 어디서 오셨어요? 예.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네? 청년은 바지 주머니에 넣었던 바른 손을 빼들었다. 나는 숨을 정지했다. 그것은 무기였다. 아니, 무기화된 것이다. 조막손. 그때 이후 본 적이 없는 조막손. 조막손과 문둥이, 무기와 조막손. 불빛을 졌다가 어둠 속으로 떨어지던 조막손의 영상이 아프게 뇌리를 때렸다. 자, 여기 있어요. 받아가세요. 나는 그가 내 손과 닿지 않게 받아가줄 것에 대한 갈망으로 목이 뻣뻣했다. 그는 내 조바심을 읽었는지 성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동전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양원을 두고 왜 그렇게 떠돌아다니세요? 한 번만이라도 가족을 만나고 싶어서 문전문전 기웃거리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눈물을 흩뿌리며 탁자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속눈썹으로 변신하려는 탁자 위의 머리카락이 괴기스러웠다. 왜 인체는 완전한 것일 때만 친근한 것일까? 나병은 말초신경에서부터 감각이 없어진다고 했다. 바늘로 찔러도 살이 침묵을 지킬 때의 절망이란 어떤 것일까? 그만두자. 그만둬. 소름 끼쳐. 아니 왜 그러니?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다 문간 세방에서 사는 탓이야. 아이고 참. 그래도 안치에서 복닥이는 것보다 조용해서 좋지 않니? 너도 문간방이 좋다고 했잖아. 내가 문지기 노릇을 하지 않으면 항상 남대문처럼 열려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문을 관리하지 않으면 재앙이 들어오는데. 거리에서의 일은 우리에게 스며들어 우리를 변화시킨다. 구경이나 하려 했던 거리의 일이 우리 집 대문으로 밀려들어와 우리 집은 결단났었다. 그런데 거리에 널려있는 나병이 내게로 침범해 오지 않았다고 장담할 순 없다. 그때 그 문둥이들로 인해 내 몸엔 벌써 나균이 침투해 있을 것이다.
버스는 붐비지 않았으나 빈자리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그 일행을 발견했다. 얼굴만 빼놓고 머리 전체를 붕대로 감고 목발을 가슴에 안은 사내, 눈썹이 민둥한 사람, 코가 뭉그러진 사람. 나는 중증의 전염병 환자들이 군중 속에 섞여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어쩜 좋니? 왜 하필이면 이런 버스를 탔지? 언니, 저기 자리 있다. 아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언니만 왜 그래? 언니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언니를 노려보잖아. 뭐라고? 당장 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몰라. 몰라. 나 내릴 거야. 우리 종점까지 가야 돼. 안 돼. 그때까지 못 참아. 언니, 저 사람들 내리려나 봐. 정말이네. 야, 내려. 여기야. 어서 내려. 내려. 거리는 온갖 인간 공상들이 뒤섞여 길을 지나간다. 사람들이 내 곁을 지나갔다. 문둥이도 지나갔다. 그들 속에 살아온 내 몸엔 벌써 낙윤이 들어와 있을지도 몰랐다. 저 동사무소 벽보에 나병 고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빠짐없이 신고하자라는 표가 붙은 거 봤지? 또 나병이야? 그 표는 서울에 나 환자가 많다는 공표나 다름없는 거야. 언니, 제발 잊어라. 그 정도면 정신병이야. 나도 참, 이미 낙윤이 잠복해 있는데 나병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다니. 미쳤어. 거리에 널려있는 불행이 날 피해갈 리가 없지. 창녀와 도둑과 병신을 거쳤는데 이제 거지와 문둥이만 남았는데 이제 그것들 차례겠지. 그것도 모르고 태평하게 살아왔어. 언니, 아무도 언니처럼 그런 걱정으로 피를 말리지 않아. 좀 더 대범해져봐. 왜 스스로를 복가되는 거야? 그래, 언니가 생각하는 대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쳐. 그래도 그렇지 미리 걱정하는 건 어리석은 거야. 또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어? 불행이 일어난다 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나는 바늘을 집어들었다. 만일 나병에 걸려있다면 손가락 같은 감각이 없을 터였다. 바늘이 피부를 뚫었다. 그러나 피도 나오지 않았고 아프지도 않았다. 아직 신경을 건드리지 않은 거야. 피부 깊숙이 바늘을 꽂자 피가 뚝뚝 흘렀다. 그런데도 아프지 않았다. 손가락은 돌이었고 나무였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엄지와 명지와 약지를 바늘로 콕콕 찔러댔다. 그런데도 손가락들은 침묵을 지켰다. 그래,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불행이 날 피해갈 리가 없지. 결국 이렇게 되고 만 거야. 결국. 문둥이들이 밤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들을 피하기 위해 몸을 오므렸다. 그들이 한 발, 한 발 좁혀고 있다.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언니, 언니, 왜 그래? 꿈꿨어? 문둥이들이 나를 향해. 윤희야. 나 문둥일까? 사람일까? 언니, 병원에 가자. 지금 당장 가보자.
병원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의사가 비실비실 들어서는 나를 멀뚱히 쳐다봤다. 어떻게 오셨죠? 저 나병에 걸린 것 같아서요. 예?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를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았어요. 나는 바늘 자국이 점점이 나 있는 왼손을 펼쳤다. 의사가 그곳을 찬찬히 살폈다. 일단 피검사를 해봐야겠는데요. 윤 간호사. 네. 검사실로 가시죠. 간호사는 내 손을 잡아당겨 손톱 밑을 주사바늘로 찌르고 유리 대롱을 끼워 피를 받아냈다. 다 됐어요. 나가서 기다리세요. 한 시간이나 지나서 나는 의사 앞에 섰다. 나병이 아닙니다. 신경쇠약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버스에서 나 환자를 본 뒤로 그렇게 됐어요. 내가 의사를 소개할 테니까 꼭 들러보세요. 정신과 전문의인데 김현재라고 신촌 노타리에서 개인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들리세요. 버스에서 나 환자를 본 후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릴 적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모두 나았어요. 정신과 치료는 받지 않아도 돼요. 무슨 병이든지 증상이 가벼울 때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꼭 상담을 하고 싶은데. 오늘은 약속이 있으니 저 내일 다시 들러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 예. 네? 아니, 경제가 집을 팔다뇨? 아버지 몰래 계약한 거니까 해약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을 포기하시더라도 경제를 전과자로 만들 순 없죠. 아, 예, 예. 하여튼, 변호사하고 잘 상담해 보세요. 끊겠습니다. 의사는 한동안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자기 앞에 앉아 있는 나의 존재도 까맣게 잊고 먼 어느 곳을 헤매는 것 같았다. 아, 저 내일 들르겠습니다. 네. 내일 꼭 들러주십시오. 5일 동안 나는 행복했다. 전날의 괴로움이 정말 내가 겪은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나는 온전했고 상쾌하고 자유로웠다. 그런데 이상하게 문둥이라는 괴로운 상념에 다시 잠기기 시작했다. 오진일지 몰라. 피검사만으로 나병의 감염 여부를 알 순 없어. 아, 참. 아, 왜 또 그래? 겉모습이 멀쩡하니까 복잡한 검사를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겠지. 무엇보다 날 안정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했겠지? 아니라는데 왜 자기 스스로가 병을 만들어? 언젠가 나병의 감염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미감 아들을 일주일간이나 입원시켜 정밀검사를 받게 한 적이 있어. 그에 비하면 내가 받은 검사는 검사도 아무것도 아니야. 한 며칠 평화롭게 지내나 했더니 아, 또 지옥이다 지옥이야. 난 편하고 행복해선 안 되는데 이렇게 태평하게 있었어. 불운이 날 납치할 복리만 하는데도. 이제 문둥이만 된다면 내 과거에 걸맞게 고생이 맞아떨어지겠지. 과거 일은 과거에 이미 끝났어. 왜 과거가 현재와 미래까지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됐어. 그게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점점 그런 생각만 더 하게 되는 거야. 윤희야, 우유랑 막걸리랑 좀 가져다줘. 나 좀 자야겠다. 알았어. 가져올 테니까 먹고 한숨 푹 자. 우유와 잠들기 위해서 마시는 막걸리가 내 몸을 지탱하는 유일한 식량이었다.
이러다가 언젠가는 죽을지 몰랐다. 죽음에 직면하고 보니 죽음이 무서웠다. 아버지와 할머니의 죽음이 생생하게 내 앞에 전개됐다. 만들 수가 있어. 실벌레 투성이니까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데 언니 눈에만 실벌레가 보이잖아. 넌 몰라. 한시라도 실벌레를 내 손에 기생하는 병을 떼어내고 싶은 내 심정을 네가 어떻게 알겠어? 정희숙님. 정희숙님. 언니. 언니 부른다. 얼른 들어가봐. 네 평 남짓한 진찰실의 커다란 책상 앞에 50대 의사가 나를 바라보았고 인턴 두 명이 그의 뒤를 수문장처럼 지키고 있었다. 어디가 아프시죠? 나는 분탕질된 내 손을 내보였다. 의사가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이렇게 해도 아프지가 않아서 왔어요. 어떡해요? 살을 뜯고 불꽃챙이로 찢었지요. 실벌레가 생겼어요. 나병이 아닐까요? 그래요? 그가 손짓으로 인턴을 불렀다. 자, 잘 봐두세요. 이렇게 오는 수도 있으니까. 아, 예, 선생님. 저 조직 검사를 해야겠으니까 간호사를 따라가 봐요. 의사는 시뻘겋게 성난 피부 가운데 박힌 실벌레를 도려내기 시작했다. 메스는 살을 헤집고 근육을 떼었다. 간호사가 피가 솟는 곳에 가루약을 뿌리고 물약을 칠한 후 붕대를 감았다. 이제 좀 후련해? 너도 참,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언니, 저기 기다리는 동안 밥 먹자. 아니, 먹고 싶지 않아. 내가 장담하는데 언닌 정상이야. 아무 일도 없다고. 결과는 만성피로였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나병을 천착하는 것이 인해 박혔는지 여전히 괴로웠다. 의사의 확진도 그 집요한 생각의 흐름을 돌리지 못했다. 김현재 의사는 대뜸 나를 알아보았다. 쇠약할 대로 쇠약한 나는 그런 하찮은 친절에도 위안을 느끼고 푸근해졌다. 그때 조금 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시 오시라고 했는데. 무척 야위셨군요. 지금은 좀 어때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왔으므로 나는 나의 병을 단숨에 털어놓았다. 그런 생각 안 하시면 되잖아요. 아파서 찾아온 환자에게 아프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 묻다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정윤숙 씨가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불행의 종류들 말입니다. 거지니 나병 환자니 죄순이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과연 불행일까요? 불행이란 자신이 어떻게도 변명할 수 없는 죄가 아닐까요? 변명할 수 없는 죄를 짓지 않은 이상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요. 지능지수 문제지 같은 설문지의 답안을 작성하자 의사는 간호사에게 채점을 받아오게 했다. 어릴 때 무서운 일이 있었죠? 나는 울었다. 우는 이유를 모르면서 한없이 울었다. 이 말광맹이 애미나이 거저 움쩍도 말라오. 너 때문에 마음이 달랑달랑 놓이디라 너. 어제부터 우리는 학회도 가지 않았고 밖에도 나가지 못했다. 어른들은 겁에 질려 움직임이 들뜨고 걸핏하면 모여 수군덕거렸다. 아니, 사무실에서 여사무원이 왜 죽어요? 글쎄, 하도 소란한 게로
창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더만요. 아, 비명도 못 지르고 푹 쓰러지는데 아, 본기로 벌써 이마에 피가 흐르더래요. 아이고, 아이고. M16이라는 뭐란 아, 어떻게 빠른지 유리창이 깨지지도 않았더래요. 아, 아니, 유리가 깨지지도 않고 총알이 어떻게 날아와요? 아, 구멍만 뽕만이 뚫렸더랄게요. 아이고, 마음 놓고 구경도 못하는 세상이 됐네. 아유, 다 키운 자식 앞선 부모 마음이 어떨까. 아유. 그게 또 문제랄게요. 그 집은 남매만 두었는데 이번 난리에 다 이러더만요. 그 아가씨 동생이 누나를 그렇게 맹근 놈을 찾겠다고 거리로 뛰쳐나가 들어오지 않는데요. 아이고 저런, 출초선 나겠구만. 응? 아니 그나저나 처녀가 서 있는 거를 어떻게 알고 총 쐈나? 글쎄, 총알에 귀신이 붙은 것 같더래요. 아이고, 하여튼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이게 뭔 난리 속인지 모르겠네요. 에휴, 어쨌거나 조심해야지. 이런 난장판에 죽는 놈은 억울한께. 암요, 그렇죠. 아이고, 난 내 애들 단속이나 잘해야지. 엄마, 귀신이 붙은 총알이 뭐야? 아이고, 아이고, 그냥 그런 말 하면 안 돼. 다음부터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 큰일 나. 귀신이 붙은 총알이 어떻게 날아다닐까? 바깥일이 알고 싶어 나는 조미수셔 미칠 지경이었다. 나는 식구들이 잠든 틈을 타고 거리에서 벌어지는 일을 탐색하러 살그머니 대문을 열었다. 벽에 머리를 찍고 나뒹굴어진 나는 어지러움을 털고 일어서서 어머니의 겨드랑이로 파고들었다. 마루까지 휘몰아쳐온 군인들이 새 여자를 보고 주춤했다. 아유, 살려달라우요. 자는 거저 어제 태어난 아이니끼니 아바는 사대 독자. 왜 하필 할머니는 아버지가 누워있는 안방을 손짓해 보이며 엉뚱한 말을 짓거리는지 나는 할머니의 입을 틀어막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뭐야! 이불을 걸치고 있던 아버지는 뭉기적 방구석으로 물러갔다. 독이 오른 칼끝이 아버지 얼굴을 노리고 다가왔다. 살려주세요! 살려! 아버지가 죽고 할머니의 손에서 마저 피가 솟구치는 것을 마지막으로 나는 의식을 잃었다. 지지마가 집을 망쳤어. 아, 밤에 열쇠 뜨고 문은 왜 열어? 아이고.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머리는 멍멍했지만 속은 후련했다. 메모를 하며 얘기를 듣고 있던 의사가 허탈하게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았다. 아, 이지라고 하는 건 무리일 테고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 그런 무서운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집에서 혼자 일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공장으로 출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병이 낫는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어요. 정윤숙 씨, 혹시 청문회 중계방송 본 적 있으세요? 네, 지긋지긋하면서도 자꾸 보게 되는 묘한 방송이더군요. 어땠어요? 텔레비전을 부수고 싶었어요. 기억이 안 난다, 다른 사람의 소관이다, 자위권의 발동이다. 너무해요. 왜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은 킬링필드니 뭐니 충격을 받으면서 말을 더듬는 그들, 말이 막히는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그들의 문둥이는 광수입니다. 그들은 사진도 비디오 테이프도 한사코 보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은 광주의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잡았답니다. 나는
정윤숙 씨의 모습에서 그들을 봅니다. 그들의 몸부림은 정윤숙 씨의 고통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 고통을 그들의 것과 같다는 식으로 말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분하군요. 저는 겨우 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그들은 부와 명예를 유지하고 죄를 감추려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청문회에 나온 그들은 며느리에게, 손자에게 벌거벗은 자신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환자는 피해자 쪽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 쪽에도 있죠. 한 환자는 소름 끼치는 형용사로 치장된 아버지의 이름이 대자보에 오른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와 단판을 벌였죠. 아버지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고 오해를 받고 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 아들은 아버지의 부하를 찾아갔죠. 아버지의 부관이었던 자는 열을 올리며 80년처럼 띡소리도 못하게 눌러야 한다고 성을 내더랍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미끼를 던지자 신이 난 부관이 그때 일을 모조리 털어놓더랍니다. 부자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물론 뒤틀리기 시작했죠. 그와 아버지의 갈등은 가족들 사이에 불화를 불렀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했어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병이 들었고요. 콩가루 집안이 됐군요. 아들은 오랫동안 간 경화증을 앓았죠. 부모들이 알았을 땐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죠. 아들은 유언이라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이왕 죽을 몸이니 좋은 일이나 하고 죽게 해달라고요. 그는 신장과 눈을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들의 고통이 어땠을지 상상하시겠어요?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네요. 전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정윤숙 씨뿐입니다. 아직 인정하기 싫겠지만 정윤숙 씨는 그들보다 강자라는 겁니다. 저 같은 환자보다 약한 사람이 있다니 놀랍군요. 마음에 짐을 지고 있기에 약할 뿐이죠. 짐을 벗어던지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원한을 씻으십시오. 그래야 짐을 덜 수 있으니까요. 원한은 억울하다는 데서 출발하는데 정윤숙 씨의 위치를 정확히 알면 억울하다는 감정이 다소 씻기리라고 여겨지는군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내일 어때요? 저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는 아버지 같은 의사가 되기에는 너무 젊었지만 의사의 온정을 바라던 나로서는 그의 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가 왜 나에게 의무 이상의 호의를 베푸는지는 알 순 없었지만 난 나의 후원자나 보호자가 돼준다면 누구에게라도 의지하고 싶었다. 김현재 의사는 승용차를 몰고 시청 앞으로 나왔다. 회색 양복 차림의 그는 흰 가운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여위어 보였다. 정윤숙 씨에게 꼭 보여줄 게 있어요. 괜찮죠? 전 아무래도 좋아요. 시흥을 지나 안양 시가지를 지났을 무렵 차는 왼편의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 저만큼 나목의 마른 가지 사이로 하얀 성모상이 보였다.
너무하네요. 정말 잔인하군요. 강제로 가자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날 의지해서 갈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결정을 하세요. 그냥 돌아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용기를 내보세요. 하필 나 환자들의 거처로 나를 끌고 온 그가 원망스러우면서도 오기 같은 것이 솟았다. 그가 어떻게 의지가 되어줄지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좋아요. 가보겠어요. 의사가 나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내 손은 둥지를 찾아든 작은 새가 된 느낌이었다. 환자 세 명이 내 곁을 지나갔다. 의사가 내 손에 지그시 힘을 가해왔다. 나는 땅바닥으로 눈을 내리깔고 발자국이 지나가는 소리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걸었다. 저기를 봐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곳은 늙은 나 환자들의 놀이터였다. 환자들은 목자치기를 하는 아이들처럼 놀고 있었는데 노는지 발작을 하는지 모를 몸짓이었다. 갑자기 의사가 시르륵기 시작했다. 보리 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필릴리 보리 피리 불며 꽃 청산 어릴 때 그리워 필릴리 내 앞에 흉한 장면은 사라지고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는 5월의 언덕이 떠올랐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아버지. 의사는 내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다. 몸이 깃털같이 가볍게 느껴졌다. 기분이 어때요? 병을 앓고 있는 동안 그분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할머니와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랬죠. 정윤숙 씨는 자신을 온통 내부로만 쏟았어요. 안으로, 안으로만 쏠렸죠. 이제는 오므린 자신, 응축된 자신을 펴세요. 더 이상 자신에게로만 떨어져 내리면 추락하고 말아요. 한 가지 묻겠어요. 저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글쎄요. 난 정윤숙 씨에게서 나를 보고 있어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나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 정체를 알면 아마 도망칠걸요. 문둥이를 바라보고 있는 저예요. 이제 도망쳐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자보에서 아버지 이름을 보고 충격을 받은 학생이 내 동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동생은 집안의 귀중품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끝내 집까지 팔아 거리에 뿌렸죠. 난 동생과 대화를 했습니다. 난 의사로서, 형으로서 동생을 환자로 취급할 수는 없었어요. 균형을 잃은 건 세상이지 동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형은커녕 의사의 눈으로라도 동생을 살폈더라면 동생은 어이없이 죽진 않았을 거예요. 나는 동생을 죽인 놈입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에게서 물러났다. 그와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았다. 멀리 도망치진 않는군요. 거기에 희망을 걸어보겠어요. 우리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그가 팔짱을 끼었다. 그의 팔이 단단해서인지 그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나자로 오늘 빠져나갈 수 없는 나의 처지 때문인지 나는 뿌리치지 않았다. 정문이 저만큼 다가왔다. 앞으로
혼자서 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될 때까지 내가 도와줄게요. 그런 날이 올까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요. 우린 벌써 반에 도달한 겁니다. 반에 이르렀는데 되돌아갈 수 있겠어요? 네, 박유아의 중편소설 동그라미와 공의 융합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김미나, 한홍, 나지영, 손정성, 최창석, 최하나, 박영재, 차진욱, 심승한, 방우호, 이승주, 오인실, 홍선현, 윤승희, 음악 박승영, 효과 강성범, 안익수, 장찬이었습니다. 박유아 선생님과 얘기 좀 더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끌고 가는 게 결국은 이제 강박증에 걸린 여주인공이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믿는 거죠. 예. 강박신경증의 여러 이제 유형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예, 예. 그 많은 것 중에 나병을 선택하게 되신 건 아까 말씀하신 어릴 때 그 폐결핵 환자에 대한 그것이 연상된 건가요? 아, 저 제가 또 중간에 그런 병을 알았어요. 네. 예, 그래서 아. 그래서 물론 다른 병으로 할 수도 있지만 네네. 굉장히 제가 왜 이런 병을 앓게 됐나. 아, 근데 사실은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박 선생님을 접했는데요. 예. 이게 뭐 사회풍토 통념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기 참 어렵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예. 굉장히 큰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셨던 거군요. 예, 예. 다 완치가 되셨고요. 예. 의학이 좋고 예. 예. 전 어떠면은 저기 현대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다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얘기가 이렇게 작품 속에 실감나게 오는 게 결국은 본인의 체험이 그만큼 이제 묻어 있었던 그런 거군요. 너무나 잘못된 그 사회 통념이 있죠. 예, 예.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 예. 뭐 전염이 되는 걸로 다 알고 있는 예, 그런 예. 그런 부분들이요. 요새는 뭐 다 치료된다니까요. 예. 지금 이제 장편 사이보그 출간을 앞두고 계신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먼저 공개를 좀 해주시면요. 그런데 이제 사이보그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컴퓨터 인간을 생각하잖아요. 네. 프로그램에 의해서 행동하는 인간이요. 네. 생각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게 컴퓨터 아니고 프로그램을 입력하지 않아도 인간 자신이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나. 이 현실 속에서 그 욕망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걸 그리고 싶었어요. 이 사이보그가 비유적 표현이었군요. 실제 이제. 예, 그러니까 사이보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컴퓨터 인간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 있는 인간들이 오히려 사이보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리고 프로그램화된 인간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유전자에 관련돼서 조금만 책 읽어봐도 자신의 성격이며 기질이며 건강까지 이렇게 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저랑 싸우는 저 자신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유전자에 이런 이런 성격과 성향이라고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예. 그대로 살아가기 너무 억울하다. 예, 예. 그걸 내가 극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율성이 있나 네. 사람한테 네. 사람이 동물은 그냥 그 동물적인 속성대로 살아가잖아요. 네. 사람이 다르다면은 자유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율성이 있나 그런 건 항상 의문이 들거든요. 네. 저한테. 예. 그래서 한번 도전해봤는데 글쎄요. 어떨지는 예. 모르죠. 기대를 갖고 작품 출간을 아주 예.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동그라미 공의 융합이요. 저 소설가 박유아 씨와의 대화였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좋은 작품 계속 왕성하게 생산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담 중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삶을 떠받치는 축이 결국 무엇인가 죽음과 삶의 문제요. 이 생과 죽음이 우리 삶을 떠받칩니다. 정반대일 것 같지만 실은 양면입니다. 네, 근데도 죽음을 잃고 산다 하는 얘기요. 일에 취해서 사랑에 취해서 또는 어떤 것에 취해서 다 죽음이 오지 않을 듯 의식하지도 못하고 사는데요. 아마 그래서 그러겠죠. 갑자기 어떤 재난이나 또는 뭐 근친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면 정말 당황하고 또 이 자신의 기본적인 모든 것을 잃은 듯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많이 봅니다. 암에 걸린 어떤 의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데리고 놀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요. 그분은 일평생을 죽음을 목격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바로 그걸 이제 그런 길로 걸어갈 걸 내다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서 그만큼 무게감 실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쉽진 않은 일이지만요. 우리도 뭐 메멘토 모리, 늘 죽음을 생각하라 하는 로마 격언을 생각하면서요. 병에도 죽음에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 마음의 여유 이런 걸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편안한 휴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생활백서 20 내숭. 남자가 걸어온 전화를 받는 그녀의 목소리와 여보세요? 여자가 걸어온 전화를 받는 그녀의 목소리가 현저하게 다른 상황. 여보세요? 너 어디야? 누구랑 있냐? 생활의 중심 SK텔레콤. 우와! 반딧불이다! 어린 생명이 또 다른 어린 생명을 노래하는 곳. 여기는 숲입니다. 숲의 소리를 들어라.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 킴벌리. 현대생활백서 20 내숭. 남자가 걸어온 전화를 받는 그녀의 목소리와 여보세요? 여자가 걸어온 전화를 받는 그녀의 목소리가 현저하게 다른 상황. 여보세요? 너 어디야? 누구랑 있냐? 생활의 중심 SK텔레콤. 백천아, 여보, 보일러 또 고장이야? 이거 오래되니까 돈 먹는 기계네. 아이고, 요즘 가스비도 많이 나온다면서. 괜히 고쳐 쓴다고 수리비만 더 나오지. 빨리 바꿀수록 가스비는 거꾸로, 귀뚜라미 거꾸로 2 탄생. 고마워, 바꾸길 잘했잖아. 카드는 혜택이죠. 은행에 가보면 알아요. 카드에도 차이가 있죠. 우리 카드는 보너스다. 은행 밖의 혜택이 은행 안으로 이어집니다. 대출 혜택에서 금리, 수수료 혜택까지 우리 카드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우리 은행. 사람들은 모두 편하나봐. 그래 나도 편했으니까. 그녀 변했다.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파스텔. 남편 여러분, 아내를 감동시키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먼저 뼈를 위한 사우르유 MVP를 고른다. 그리고 결정적 한마디. 우유는 많아도 당신 건 없잖아. 이건 당신 거야. 특허 성분 폴리칸이 들어있는 사우르유 MVP. 여보, 나 감동 먹었어.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극본 송윤지, 기술 이흥규, 연출 승원재였습니다.